시간이 되었습니다. 어제 곰 이야기를 하다가 한 템포를 놓쳤어요. 그래서 오늘은 본문에 충실하겠습니다. 우리는 첫날 이 동역의 주제에서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왜 동역은 위대한 동역인가요? 그것은 우리 구원의 목적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구원의 목적. 구원의 목적은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이런 단순한 논리적인 것이 아니라 구원의 목적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지으신 원래의 창조 목적의 회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창조 목적의 회복, 사람과 그 구원의 목적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그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이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람이 예배하고 하나님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해주셨습니다. 또 두 번째로 사람의 창조한 사람의 역할의 회복이라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관계의 회복이고 두 번째는 역할의 회복이다. 우리를 지으시되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못할 때는 우리가 주인되어서 우리 마음대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생애를 사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는 그 창조 목적이 회복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동역에 그 선한 일들에 우리가 참여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위대한 동역, 이번 캠프가 위대한 캠프 주제가 위대한 동역이었는데 왜 위대한 동역이지? 아 세례요한이 했으니까. 그럼 나는 세례요한이 아니니까. 나는 공부나 해야지.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세례요한이 해서 위대한 동역이 아니라 우리 같은 자들이 그 크신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그 선한 일에 참여할 수 있는 동역자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이 위대한 동역인 것입니다. 그리고 동역을 두 가지로 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의 동역, 또 하나님의 자녀들의 성도들의 사람과 사람 사이의 동역, 정말 어려운 동역, 정말 성격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른 그 성도들이 어떻게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같이 이루어갈 수 있는지 그것은 정말 위대한 동역이다. 혼자 하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그러나 같이 하는 일들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첫째 날은 첫 번째 시간에 저희가 하나님과의 동역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친구로서 우리가 메인이 아니다. 우리는 결혼식장의 신부가 아니다. 우리는 신부가 아니다. 우리는 신랑의 친구다. 우리의 삶이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서 그분을 기쁘게 하는 삶, 그 삶을 산 세례 요한, 그리고 소리의 삶을 형체가 아니라 그 소리의 삶, 그렇지만 광야에 살았고 낙타옷을 입었고 석청을 먹고 메뚜기를 먹는 그 야인과 같은 삶을 살았지만은 그는 분명한 하나님의 메신저였습니다. 분명한 가치관, 우리도 그의 삶을 통해서 분명한 가치관, 분명한 비전이 박혀있는 청년들, 외형과 외모와 스펙에 세상 사람들이 치중하고 있지만 우리가 비록 내세울 스펙이 없다 할지라도 세상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분명한 가치관들이 박힌 청년들 소리의 삶을 또 빛의 삶, 그 빛의 삶은 타지 않으면은 빛이 빛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타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나이타로 태우는 게 아니고 타는 것은 주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게 내어드리는 삶이다 그랬어요.
이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나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전 지금 쉬운 넷입니다. 나이를 많이 물어보던데 쉬운 넷이에요. 공개를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지 30년이 지났는데도요 쉽지는 않아요. 물론 문득문득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하고 내가 살아날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죽지 않으면은 주님께서 나를 주관하지 않으면은 나는 비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작지만 얼마나 소중한 동역들, 내가 10년 뒤, 20년 뒤 장로가 돼서 교사가 돼서 선교사가 돼서가 아니라 그런 꿈을 꾸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동역들, 그것은 어쩌면은 스포트라이트를 안 맞을 수 있는 작은 일일 수도 있다. 그 성막에 번제단과 성막에 문을 열고 들어가서 번제단과 그리고 그 이제 성소로 들어가서 그 향단과 떡상과 촛대와 안에 지성소의 언약궤와 그런 대표적인 그 역할을 하는 그 큰 역할이 아니라 할지라도 번제단에 쓰여지는 작은 기구들, 불막대기, 재를 푸는 삽, 재를 담아서 날리지 않게 하는 재통. 어떤 자매님이 그랬어요. 그 성막 공부를 하는데, 형제님, 저는 재통이 되고 싶어요. 교회에, 온갖 교회에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제가 이렇게 담아서 그 말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말을 밖에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한 자매로서. 재통이 되고 싶다는 자매님을 보았어요. 또 어떤 분은 저는 불막대기가 되겠습니다. 저는 고기를 걸어서 번제단에 훨을 타게 하는, 그래서 가장자리에 있어서, 사이드가 가장자리 맞습니까? 예. 가장자리에 있어서 안으로 이렇게 잘 불에 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겠습니다. 멘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일반 교단에서 온 우리 학생들, 교단에서 오신 분들, 또 하나도 기독교 배경이 없는 곳에서 태어난 분이 구도자로 처음 우리의 교회에 온 분들, 그런 분들을 다 장로 형제님들이 케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불막대기가 되는 거예요. 그 고기 막대기가 돼서 자매 일로 오세요. 제가 도와줄게. 우리는 예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드리고 있어요. 우리는 당연히 그분들이 적응해 갈 것이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우리도 그렇게 해왔다고 그래요. 제가 그랬잖아요. 맷집이 안 된다고 지금은. 지금은 아야 좀 못 참겠어요. 갈래요. 가요. 그냥 시대가. 그럼 맷집이 안 나와요. 군대 가서도 참지 못하잖아요. 그런 약한 이런 환경 속에서 살기 때문에 더 우리는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인내하라고요. 순종하라고요. 그들에게 너무 어려운 이야기들이에요. 무조건 따라오라고요? 그들에게 너무 마음에 힘든 이야기들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작은 멘토가 큰 여러분 지역교회에 돌아가서 해야 할 그 일들이 큰 일들을 큰 하나님의 동역의 일들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물두멍이 되려 하지 마시고 유명한 향단이 되려 하지 마시고 유명한 떡상이 되려 하지 마시고 나는 작지만은 그 재를 청소하는 삽이 되겠습니다. 나는 무명하지만은 그 재를 담는 통이 되겠습니다. 나는 그 피가 오염되지 않도록 잘 피를 재물들을 잘 나르는 대야가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곳에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는 이제 성루들과의 동역. 하나님과의 동역이 아니라 성도들과의 동역. 정말 이것은 어려운 문제다. 우리 앞선 일꾼 형님들, 선교사들 정말 희생과 헌신과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많은 본을 보여주시고요. 너무나 그 힘든 약 50년, 60년을 달려오셨습니다. 그분들의 헌신과 수고로 말미암아 오늘날 지역교회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그분들 존중해야 되고 그분들께 감사해야 할 빚진 세대들입니다. 그러나 이 동역이란 주제만큼은
정말 우리가 여러분 청년 때부터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에서는 너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밭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라.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라. 우리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굽니까? 내 자신, 내 또 나를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집이고요. 나는 여러분 자신은 하나님의 밭입니다. 여러분 자신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위대한 동역자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밭,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밭입니다. 저는 정말 4시간, 오늘까지 5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밭에 이 동역이라는 주제를 심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오늘 시간을 마치고 돌아가서 이 여러분 밭에 심겨진 이 동역의 씨앗들이 자랄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에는, 다섯째 시간에는 사람들과의 동역의 기초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역하고 싶어요.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동역의 구체적인 기초 요소들을 더 저희들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또 저희들 마음에 심길 원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남는 대로 저희 네팔의 동역자들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동역의 기초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행함입니다. 무엇이라고요? 행함. 동역은요,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저도 한때는 그랬던 자예요. 아이디어가 저를 앞서는. 제가 가장 저 자신을 취약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아이디어와 행함이 밸런스가 되지 않을 때 가장 부끄러웠어요. 동역은요, 아이디어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분, 우리 중에는 아이디어 뱅크들이 꽤 있어요. 아이디어로 동역이 다 된다고 생각합니까? 동역의 기초는 행함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 26절에는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유가 있으리?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우리가 동역, 사람과 사람이 동역하는데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더라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행함이 없는 분별, 판단, 제안, 아이디어들은 무익합니다. 우리는 실천이 필요합니다. 본이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동역에는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함께 우직하게 함께 남아있는 사람, 함께 앉아있는 사람이 동역자입니다. 먼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동역의 본을 멀리서 찾지 마시고요. 전청 올 때마다 우리 10분 정도의 이 스텝들을 보십시오. 저는 이 3박 4일 동안 같이 이분들과 함께하면서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동역을 하실 수 있는가. 한국 모임의 훌륭한 지역교회의 일들을 훌륭하게 감당하시면서도 1년에 두 차례씩 여러분들을 위해서 두 차례뿐만 아니라 매월 자주 모이시고 기도하시고 또 두 차례 모든 지역교회를 떠나서 이렇게 여러분들의 헌신하는 분들이에요. 각각 맡은 대로 정말 아름다운 동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동역은 본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동역을 이론으로 가르치려면요, 그 이론은 예배당 밖에 나가면요 다 잃어버려요. 그런데 그 동역의 삶을 사는 분을 한번 어쩌다 지나가다 봤는데요, 그것이 내 가슴에 남은 것은 잊어지지가 않아요. 이 머리로만 동역을 배우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슴으로 동역을 배우세요. 그렇지 않으면은 저거 또 여러분들 비난받아요. 3일 동안 뭐 동역 배워갖고 왔다 하더니 지식만 늘어갖고 왔구만. 늘 제가 30년을 듣던 이야기. 늘 그 뭡니까? 아무 영양가가 없는 이야기. 늘 도로 묵인 이야기는 이제는 하면 안 돼요.
맨날 똑같은 이야기 들을 겁니까? 우리는 행함이 필요합니다. 동역의 기초, 두 번째 기초는 말입니다. 말. 이 타는 말이 아니고요. 사람이 입으로 하는 말.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에는 말 혀의 위력들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의 종류는 동역을 할 때 말은 살리는 말이 있고 죽이는 말이 있습니다. 세우는 말이 있고 무너뜨리는 말이 있어요. 말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동역할 때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형제 힘들지? 아, 자매 힘들지? 제가 선교사 할 때요. 처음 선교사 처음에 초기에 3년, 4년, 5년 동안 그 힘들 때 정말 누가 와서 제 어깨에 이렇게 손을 대고 제 형제 고생 많지 그러면 눈물이 출출 나와요. 막 그 눈물을 감당할 수 없어서 방에 가서 막 엉엉 울었어요. 그런데 어느 분들은 이렇게 오시면은 제가 그 이제 그 비자 때문에 이제 그 호텔을 했어요. 99실. 그러니까 어느 분들 오시면은 제가 사업하러 오신 분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제 형제 사업 잘 돼 이래요. 그래서 속으로 막 화가 엄청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사업하러 온 사람을 알아. 그 말 한마디, 그 같은 장로님들인데 그 말 한마디가 제 손 한 번만 잡아주면은 제가 그동안 그 고생한 것들이 다 눈물로 씻어질 텐데 사업 잘 돼? 이러시는 거예요. 죽이는 말입니다. 우리가 은연 중에 하는 말 중에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 손 한번 잡아주세요. 그러면은 정말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비전팀 8기 애들한테는 이 기수별로 이제 별명들이 있는데 8기는 불쌍한 것들이에요. 불쌍한 것들. 가는 데마다 비가 오는 거예요. 이 불쌍한 것들. 그 나중에 보니까 주님도 그러신 거예요. 우리 긍휼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있구나. 우리는 서로 불쌍히 여기고요. 잘난 척 해보지 하지 마세요. 우리 다 벗겨놓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까지 대학 차이요. 여러분들 졸업하고 10년만 지나봐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YDS 때 아무것도 아니에요. 시간 흐르고 나면은요. 어디 대학 나온 거 물어보지도 않아요. 말할 기회도 없어요. 말하고 싶어도. 다 지나가요. 20년 지나요. 저 그렇게 좋은 직장 다녔어도요. 재직증명서 한 통 있어요. 집에. 그것도 칼라도 아니더라고요. 흑백에 직인만 칼라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왕년에 내가 뭐 한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양로원에 가면은요. 이 기원에 기원하죠. 기원. 바둑 두는데 기원에 가면은 교장 선생님들이 기원에 많이 가요. 정년퇴직하고 나서 딱 바둑을 뜨죠. 그러면 내가 왕년에는 말이야. 이렇게 안 그랬는데 요즘은 학교가 너무 개판이야. 그러면 영감님 그만 좀 하시고 바둑이나 두세요. 막노동 하신 분들이나 교장 선생님 한 분이나 정년퇴직하고 나면요. 기원에서 저 영감 말이 왜 이렇게 많은지 하여튼 지겨워합니다. 교장 선생님들 지겨워해요. 또 훈시한다고. 또 그러잖아요. 또. 내가 왕년에 교장했어도요. 기원에서는요. 내 바둑 두는 친구일 뿐이에요. 여러분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공감해 주세요. 공감. 상대들이 이야기를 할 때요. 우리 어른들은 그런 굉장히 싫어해요. 가식적이라고 생각해요. 모든 걸 우리는 너무 부정적인 게 너무 부정적인 걸 크게 부각해서요. 하질 않는 경향이 있어요. 때로는 립서비스도 필요해요. 너무 자기를 속이는 립서비스 말고요. 정말 친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공감이 충분히 안 되지만 그렇겠구나. 그렇겠네. 이런 것들이요. 굉장히 필요해요. 저 상담 그 인턴십에 저 이제 5학기 때 인턴십을 했는데 연구소에 가서 그 상담 연구소에서 인턴십을 할 때 맨 처음 하는 게 공감만 가르쳐요. 공감만.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공감을 안 해요. 왜냐면은
서로 대화를 하게 하고 나중에 상대방이 한 이야기를 적어보라고 하면요, 20%를 기억을 못해요. 다 내가 한 얘기만 기억하지. 공감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분명한 의사소통이 필요해요. 형제님, 저 제가 배가 아픈데요. 아무래도 이따도 배가 아플 것 같은데요. 그 결론이 뭐예요? 이따 못 올 것 같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배가 아픈데요. 이따도 아파서 힘들 것 같아요. 뭐가? 요점을 모르는 의사소통들이 굉장히 우리 대화 가운데 많이 있다는 거 아세요? 세 번째로는 동역의 기초요소는 우유로부터 나오는 지혜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 18절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로는 성결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동역은 우리 안에 그 빛 가운데 교제하라 했잖아요. 이 성결하지 않으면은요, 그 안에 죄악이 같이 기생해요. 그 안에 명예와 욕심이 같이 기생하는 거예요. 우린 정말 성결해야 돼요. 우리의 동역은 성결해야 돼요. 누구 한 사람이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정말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양심 앞에서 성결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동역은 화평해야 됩니다. 관용해야 되고 양순해야 되고 긍휼해야 되고요. 선한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서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들을 그렇게 사용하실 때. 우유로부터 나온 지혜, 내 사람의 지혜에는 한계가 있어요. 주님으로부터 나온 지혜가 무엇일지 늘 고민하고 엎드리지 않으면은 우리의 생각들이 주님을 끌고 갈 수가 있습니다. 또 편견과 거짓이 없어야 돼요. 편견. 굉장히 이것도 심각한 부분들입니다. 한번 잘못 살으면은 저 친구 말하는 게 뭐 그렇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런 많은 편견들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격이 다 돼야 우리가 하는 의견도 다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기성세대들은. 저 사람 인격이 됨됨이가 글러먹었어. 무슨 저 말하는 인격이 안 됐다 생각하면은 그 사람의 의견까지도 글러먹은 의견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생각지도 않아서 의견이 나옵니다. 동역의 기초요소들을 또 우리가 봅니다. 장애요소를 볼까요? 동역하는데, 우리 사람끼리 동역하는데 어려운 것들. 가장 어려운 것들이 시기와 다툼입니다. 이제 다윗이 전쟁을 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환성을 해요. 환호를 해요. 와 하면서. 사울이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이 정말 다윗을 그때까지 잘 봤어요. 근데 이 말 한마디에 사울이 맛이 가버렸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에 대해서 칭찬을 못해요. 진심으로 칭찬하는 사람은 저는 별로 보질 못했어요. 성도님들 중에서도. 진심으로 칭찬하질 못해요. 뭐 그렇지 뭐. 잘하는 것 같더라고. 이 정도에. 뭐 두고 봐야 알지 뭐. 뭐 괜찮아. 아, 그 형제 정말 소중해요. 그 자매 정말 소중해요. 귀해요. 정말 부족한 사람도요. 저희는 인정하고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을 다른 사람이 주님을 쓰시는구나. 자, 뭘 하겠습니까? 동역의 기분은요. 사람 중심이 아니라고 했죠? 뭘 하겠어요? 주님, 그리스도 중심, 말씀 중심. 우리가 동역을 실패하는 가장 큰 요인이 사람 중심이에요. 사람 중심. 사람은요, 누가 완벽한 사람이 있겠어요? 사람 중심의 동역은 안 됩니다. 물론 사람이 하는 동역이지만은, 사람들이 하는 동역이지만은 사람 중심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일 중심인데 그 일이 내 일이 아니라 주님 일이라는 거예요. 이 중차대한 일을 주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쓰시는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할 수 없는 일을 이 형제님, 자매님을 통해서 쓰시는군요. 감사합니다. 그것은 내 일이 아니라 누구 일이라고요?
누구 일이라고요? 주님 일이에요. 많은 분들이 일을 자기 일로 생각해요. 자기 일. 주님 일을 하면서도 그 일에다가 여러분 그 소유권들을 붙이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하는 것. 내가 하는 주님 일. 그러니까 천천히요 만만히 하면 뒤집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주님 일이 아니고요. 주님이 하는 주님 일. 주님 일입니다. 두 번째로는 정욕입니다. 주님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의 초고 1%라도 내 것이 가미됐다면은 우리는 담대하지 못합니다. 어떤 의견을 낼 때도요, 조금이라도 나의 가족과 나에게 나의 유리함을 위해서 의견을 낸다면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지 못하죠. 그 동기가 분명하고 순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몰라도 좋습니다. 사람들이 순전하면은요 하나님께 쓰십니다. 동기가 분명하고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당당하십시오.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라면 고개를 숙이십시오. 아닌 척하지 말고 거기에 나를 위한 것이 섞여 있다면 입을 다물고 계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다른 형제님 자매님들을 통해서 일하시는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장애 요소는 교만입니다. 겸손은 무엇입니까? 형님 일로 오십시오. 여기 앉으십시오. 먼저 드십시오. 이건 뭐라고 그랬어요? 예의다. 한국에서만 써먹는 예의다. 호주 가서도 안 통하더라. 미국 가서도 안 통한다. 이것은 겸손이 아니고 예의다. 한국 동방예의지국에서 통하는 예의다. 제가 첫날 얘기했죠. 호주에서 저한테 20대들이 저한테 헤이 조셉 그러는데 야 이만 맘먹냐? 예, 제가 호주에 살으니까 저도 맘먹으라고 해야죠. 그게 그 나라의 예의예요. 이거는 보세요. 주님이 성경에 나와있는 예의가 아니에요. 이것은 문화적 예의예요. 나라적 예의예요. 한국에 있는 예의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겸손은 무엇일까요? 나 자신의 연약과 한계를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동역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동역을 잘하고 계시는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겸손하시다는 거예요. 자신의 연약과 한계를 아는 분들이에요. 내가 이 일을 못하니까 형제가 이 일 좀 해줘. 자매가 이 일 좀 해줘. 내가 다 할 수 있다 생각하면은요 동역 절대 못합니다. 일을 나눠줄 수는 있어요. 리더십이 좋은 분들은 일을 나눠주기도 합니다. 형제 이거 한번 해봐. 저거 한번 해봐. 이게 뭡니까? 그런데 떼어주진 못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해보라고 일은 시키는데 내가 하고 싶은 소중한 일을 떼어주진 못해요. 이 떼어주는 거는 살처럼 떼어주는 것 같아요. 자식게 말하면 자기 밥그릇을 내놓는 거예요. 이 동혁은요 자신의 우리 찬양할 때도 나 혼자 못해. 내가 성악가를 나왔어도 나 혼자 못해요. 여러분들 없으면 못해요. 베이스 없으면 못해요. 드럼 없으면 못해요. 자매님들 없으면 못해요. 서로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자매님 필요해요. 형제님 필요해요. 내 한계를 인정하고 옆에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밭에 20대부터 그 마음들을 심으세요. 그것이 겸손이에요. 맨날 어른들한테 여기 먼저 앉으시죠. 이거는 예의예요. 예의. 예의를 지키세요. 한국에서는 예의 안 지키면은 큰일 납니다. 그러나 별도로 겸손을 배우세요. 또 하나는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불순종입니다. 비방과 판단입니다. 연약을 일을 동역을 하다 보면요 왜 약점이 없겠어요. 제가 현지 형제들 강단에 세우는데요 말씀을
분명히 주제는 이렇게 했는데 자꾸 샛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감당해줘야죠. 왜 약점이 없겠어요? 완벽한 왜 나누지 못하는지 아세요? 상대가 연약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아니면 그 일이 안 된다. 내가 합창단에서 빠지면 안 된다고 생각. 빠져보세요. 잘만 돼요. 제가 CJ 제일장 그만둘 때 제가 그만두면 제일장 망할 줄 알았어요. 잘만 되더라고요. 걱정 안 하지 말고요. 빠져보세요. 한번. 연약한 부분을 도와주고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길 때 정말 그분은 선임자의 그릇입니다. 너는 요거 약하니까 안 돼. 요거 안 돼. 안 돼. 결국은 자기 혼자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일을 나누다 보면은요. 늘 완벽히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럼 그 완벽히 채워지지 않는 것들을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채워가는 거다. 라는 여유를 갖고 그 조각들을 맞추어 가는 것입니다. 동역과의 또 기초요소, 다른 성격과 스타일이 있습니다. 이 성격 검사의 가장 그 권위에 있는 검사가 MBTI인데 저는 ESTJ예요. 성격이. 이 16개 성격을 16개 성격 군으로 사람들을 구분합니다. 그런데 어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유 저 성격 더러운 것. 우리 자매님 성격 되게 좋아요. 우리 와이프 성격 아 좀 심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실수하면 안 돼요. 더러운 성격은 있다 없다? 없다. 여기 지금 잘 이 조명 때문에 안 보이는데 다 보석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더러운 성격으로 안 만드셨어요. 성격이 다를 뿐이에요. 16개는 카테고리일 뿐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성격 검사지가 16개 군으로 그냥 이렇게 요약할 뿐이지 모든 인구의 모든 사람의 성격은 다 틀리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격과 스타일이 동역할 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우리 여기 전청 10분들 스텝 중에서도 어떤 분들은 담대히 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좀 뒤에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고 다 틀리시더라고요. 그 역할을 맡으신 분들은 그 역할을 하세요. 이것이 성격과 스타일을 주님께 은사처럼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성격과 스타일은 바뀔까요? 바뀌지 않을까요? 안 바뀝니다. 저는 결혼할 때요. 믿음. 예, 옛날에 그렇게 배웠어요. 믿음. 무슨 최고로 믿음을 봐라. 그거는 지금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거는 가장 1순위고요. 믿음은 그것을 베이스로 하실 때 그 다음 뭐를 볼 것이냐 저는 성격을 보라 그래요. 평생 살아야 할 사람 성격을. 성격은 구원받아도 안 바뀐다는 거. 다만 희망이 있어요. 우리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전이라고 그랬죠. 건물이라고 했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세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성령님이 영적인 성숙함이 우리의 성격을 다행히도 조금은 조절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우리의 희망이에요. 그 성격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동역을 할 때 성격을 따라서 나눴으면 좋겠어요. 막 활동적이고 이런 분들은 앞에서 하게 하시고 뒤에서 조용히 하는 성격을 보고 앞에 나가서 하러 가면은 부끄러워서 못하는 거예요. 말도 더듬고요. 성격과 이런 것들은 은사만큼이나 저희들이 동역할 때 역할 분담을 할 때 필요합니다. 동역의 시작은요. 이 일이 제가 이 아까 앞에 있는 이 음악팀 찬양팀을 말할게요. 이 찬양팀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를 먼저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거기에 누가 있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 지금 8명, 10명이 찬양팀이 있는데 이 자리에 베이스는 누가 하고 리딩은 누가 하고 여기서 소프라노는 누가 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진 않아요. 사람은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여기에 누가 있냐기보다도 이것은 주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배웠죠. 이 일의 목적이 무엇이냐? 리더는요. 목적과 비전을 분명히 제시해 줘야 돼요. 우리 찬양팀의 목적이 무엇이냐? 우린 메인이 아니야.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고 주님 안에서 그 감동과 기쁨으로 영적으로 하나 되게 하고 그 정말 그 말씀을 듣기 전에 마음이 준비되고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마음이 준비되고 이런 우리들의 목표가 있다면은 그 자리에 누가 참석하는 것은 멤버들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꼭 내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동역하는데 기초가 시작은요,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다. 나에게 맡긴 내 일이 아니고요. 나에게 맡긴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다. 제가 목 터지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걸 우리는 너무 잃어버려요. 이 일은 나에게 맡긴 내 일이 아니,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이 일은 하나님이 맡긴 하나님이 하시는 나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다. 나는 그 중에 한 그릇일 뿐이다. 한 일부일 뿐이다. 이것을 인정하는 일이 필요해요. 두 번째, 나의 연약한 부분. 여러분, 여러 연약한 부분을 이야기해 보세요. 여러분, 한계를 이야기해 보세요.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여러분, 잘한 것만 이야기해 보세요. 주변에 사람들이, 아, 그러세요. 그러세요. 하는데 점점점 사람들이 다 떠나요. 저 형제, 정말 잘난 형제야. 저 형제, 정말 잘하시는 형제님이야. 근데 그곳에 사람들이 없어요. 외로워요. 주변의 분들을 잘 보세요. 정말 은사가 있고 잘하는데요. 정말 귀하게 하는데 사람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자신의 연약들을 이야기 안 해요. 간증을 해도요, 성공한 간증만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얼마나 부족한 게 많은데요. 저는 여러분들 그런 얘기 해보세요. 제가 막 그런 얘기를 하면요. 아니, 선교사가 그런 간증을 하세요? 선교사는 사람 아니냐? 야, 영화 보러 가자. 그럼 선교사는 영화도 안 보고 성경만 맨날 보는 줄 아니? 야, 우리도 사람이야. 맨날 다큐멘터리만 보라고? 거기까지 더 하면 제가 혼날 것 같아요. 네. 세 번째, 다른 사람의 옆에 있는 사람이 은사와 장점을 아는 거예요. 아, 옆에 있는 자매, 옆에 있는 형제, 정말 이 부분은 굉장히 하나님이 주시는 것 이거 있어. 한 칼이 있어, 한 칼. 아, 이 자매는 정말 촉이 있어. 어떤 일을 할 때 정말 지혜로워. 이 자매는 정말 묵묵히 없어서는 안 될 자매야. 이 형제는 정말 항상 없는 듯한데 이 형제 역할이 아, 만만치 않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 동역할 수 있어요. 그걸 보지 못하는 사람은요, 못 봐요. 안 보여요. 동역의 기초 자세. 빌립보서에서 사도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가장 동역자를 많이 둔 사도바울. 그분은 그렇게 말해요. 한 마음 해야 된다. 한 마음이 뭐라 그랬어요? 한 생각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생각은 전부 다 틀리다, 여기 있는 분들. 생각으로 배경이 다 틀리고요. 자라온 환경이 다 틀린데 어떻게 생각이 같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그랬죠. 우주에서 토론을 할 때 한국 사람들 맨 먼저 시작하는 게 In my opinion. 내 생각에는. 이게 겸손이고요. 이걸 먼저 얘기해요. 여러분, 생각과 마음은 다 틀려. 생각은 다 틀립니다. 이 한 마음으로 동역하는 것은 주님의 비전, 주님 안에 있는 목적, 한 목적과 주님을 위한 주님 중심. 이것이 한 마음이라고 했어요. 한 성령님 안에서. 그 다음에 다툼이나 허영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함을 해라.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건 정말 어려운 부분이에요. 3번은 진짜로 어려워요. 이거 솔직히 말은 쉬워도요, 진짜 해보려니까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추구는 해야 됩니다. 쉽지 않더라도 포기하지 말고요. 추구해보세요. 이걸 하려면 비결이 하나 있어요. 칭찬해보세요. 마음으로. 형제님 정말, 자매님 정말 너무 이 부분에서는 자매님 너무 정말 좋아요. 전체를 칭찬하지 말고요. 전체를 그렇게 높게 평가 못하지만은 어느 한 부분을 정말 좋게 평가해보세요. 그렇게 되면 나보다 나은 사람이 점점점 돼가요. 실제적인 제가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기적인 것이나 이타적인 것.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자, 이 동역은 일이 아니에요. 일인데 단순한 일이 아니라 동역은 주님을
동역은 섬기는 일이에요. 쉽게 해서 동역은 무엇이다? 섬기는 일이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동역은 섬기는 일이다. 예, 그리스도를 섬기고 우리 주님을 섬기는 일이다. 이 동역 중에 가장 또 보이지 않지만 소중한 동역이 가정의 동역입니다. 남편과 아내, 부부간의 동역, 청년들에게 고함, 결혼을 위한 반려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신중하게 선택하라. 상대는 나와 평생을 함께해야 할 동역자이다. 예, 결혼을 동역자적인 관점에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결혼 세미나도 많이 다녀셨을 테고 여러 가지 결혼에 대해서 제가 결혼에 대해서 그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동역자적인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상대는 나와 평생 함께해야 할 동역자이다. 주님의 일과 분명한 비전도 중요하지만 나하고 잘 통한 사람이 아닌 나하고 스타일이 같은 사람이 아닌 나하고 짝짝꿍이 잘 되는 사람이 아닌 상대의 다름을 통해 나의 성격과 약점들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눈을 키워라. 이게 여러분들에게 주는 팁이에요. 아직 결혼하지 않으셨죠, 대부분? 예, 나하고 잘 맞는, 짝짝꿍 잘 맞는 사람만 찾다가 결혼하고 보면 별거 아니에요. 그 짝짝꿍 재미 하나도 없어지거든요. 당신 맨날 짝짝꿍만 해, 다른 거 없어 이래요, 이제. 그런데 정말 여러분 결혼 프로포즈 할 때, 여기 있는 사람 중에 결혼 프로포즈 할 때 나는 이런 부분 연약합니다. 나의 이런 연약한 부분들을 자매님의, 형제님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프로포즈를 했으면 좋겠어요. 한 분이라도. 반지 통해서 하지 말고요. 그리고 아내와 역할을 분담해라. 아내는 더 이상 우리에게 하우스키퍼가 아니에요. 이미 시대적으로요. 아내는 저희 때는 아내들이 일자리를 못 갖게 했어요. 우리 장로 1세대 때 형님들을 통해서 쭉 그 부인들이 아내들이 직장생활을 못 하게 했어요. 형제들과 자녀들을 양육하게 했어요. 지금은요. 있는 분들이 거의 없죠. 어쨌든 아내와도 역할을 분담해야 됩니다. 결혼 세미나 아니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자녀들과의도 동역이에요. 그들을 부양해야 할 대상으로만 여기지 말고 자녀들의 의견을 존중하며 인정하고 공유하며 스스로 결정하게 하고 함께 일을 나누며 기도하고 같이 일하라. 참 제가 가장 아쉬운 부분이에요. 이 부분도요. 예. 마치면서 여러분 흙수저입니까? 금수저입니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SK를 나왔던, 지방대를 나왔던, 전문대를 나왔던, 내가 취업이, 내 직장이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개인 사업이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금수저, 흙수저보다는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이 금, 은, 나무, 질그릇 이런 재질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사람을 사용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우리 이걸 동역을 마치면서 하나님과의 동역을 기억해 봅니다. 여러분들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청년의 시기는 어떻게 준비할 것입니까? 깨끗게, 정말 여러분들이 깨끗게 그 일을 위해 쓸 수 있는 사람 그릇으로 준비되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기에는 열매를 따는 시기가 막 무엇을 왕성하게 여러분 시기에는 일을 하는 시기보다는 더 어쩌면은 여러분들 시기에는 더 준비하는 시기일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물론 할 수 있는 동역들도 있지만 지금 당장 하고 있는 소중한 일들도 많이 있지만 금수저 은수저를 탓하면은요 끝이 없습니다. 늘 경쟁 속에서 늘 시기하고 질투하고요. 나는 왜 요 모양 욕골이지? 우리 부모님은 왜 요 모양 욕골로 사셨지? 그거밖에 안 보여요. 나는 늘 피해자고요. 나는 늘 소외된 사람 같고요. 나는 늘 불쌍한 사람 같아요.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갖고 있는 그 재질들, 그 스펙들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무엇을 위해서 사용할지 그 그릇들을 준비해 가시기 바랍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동역을 왜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루 이틀 살 사람들이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그 동역에 대해서 마치고요. 지금 19분인데 5분만.